좀 이상합니다. 남신 본부장, 따님보다는 경호원과 더 가까워 보이던데. 그 경호원 우리 쪽입니다. 그럴 리가 있어요? 남신과 똑같은 환자를 본 것도 그 여자라면서요. 잘못 봤다는 그 여자 말을 다 믿으십니까? 만약 그 여자 말이 거짓이라면 제 추측이 진짜겠죠. 또 다른 남신에 대한 가능성 말입니다. 나도 그 가능성을 믿고 싶은데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! 다음엔 추측 말고 답을 가져와. 하나만 묻자. 너 진짜 회사에 욕심이 있는 거냐? 있다고 하면 그 욕심 채워주실 건가요? 묻지 말고 답을 해. 제자리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요. 그게 네 욕심이냐 아니면 딴 사람 욕심이냐. 네가 네 엄마 만나고 달라져서 하는 얘기야. 제가 엄마 욕심 때문에 달라졌다? 그래. 난 지난 20년간의 너보다 요즘의 네가 훨씬 마음에 드는데 그 변화가 네 뜻이 아니라면 가짜 아니니? 전 지금 과거의 남신이 아니라 현재의 남신이고 달라지기로 결정한 건 제 자신이지 엄마가 아니에요. 그럼 됐다. 슬슬 내 자리에 널 앉힐 텐데 네 엄마고 영훈이고 널 돕게 해야지. 지들 욕심을 챙기게서는 안 돼. 오늘 네 엄마 만나서 널 도우라니까 영훈이한테 그 자리를 주라더군. 내가 왜 영훈이를 골랐겠냐. 젊을 땐 주제도 모르고 날뛴 놈들 천지인데 그 놈만은 달랐어. 지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치질 않았지. 네 옆자리 이외엔 다른 자리를 줘서는 안 돼. 자리 차고 앉으면 올려다보는 게 사람이니까. 영훈이가 제2의 종길이가 되지 않게 잘 관찰해. 본부장님, 그만 끄시죠. 당신 자리에 앉힐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꽤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. 좋은 변화라 다행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. 내일 당장 자율주행차팀 재정비해요. 아침 일찍 회의 잡아놓을게요. 쿨레 쩐다. 제2의 종길이가 되지 않게 잘 관찰해. 나 같으면 이 부분에서 완전 빡쳤을 것 같은데. 내일 아침에이면 꼭두 새벽부터 나가야 되잖아. 눈 죽겠다. 잠 없어서.